순금 30돈입니다. 금메달에 걸려있는 제왕전 마지막 승부. 제왕전을 치를 8인의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지능형 파이터 김동현 선수입니다. 세드 타이거! 풍선 잡아야죠. 황수 때문에 왔는데 난 아직 할 수 있다. 나 안 진다. 중량급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게 되겠다. 두 번째 선수입니다. 중량급의 1인자, 중량급 우승자 정다운 선수입니다. 너무 세. 막상하다. 제왕은 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? 체급 장사했으니까 그 흐름 따라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예측 불허의 승부사 전태풍 선수입니다. 아, 예. 중량급에서 경량급으로 옮긴 이후에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태풍이에요. 그렇습니다. 세상을 첫가에서 여기까지 온 거야. 그러네. 인생이 한 번이에요. 100% 힘. 죽을 때까지 다 섞어요. 모래판 위 인간 황소 황충원 선수입니다. 황소! 황소! 내가 황장군이다. 내가 장군이다. 라는 걸 그냥 보여주고 싶었어요, 좀. 다섯 번째 선수입니다. 경량급 최강자 자리를 석고 난 선수입니다. 바로 이장군 선수입니다. 나도 무조건 할 수 있다. 약간 이런 자신감이 조금 생겼었죠.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장사 등극해야죠. 피지컬 전사 홍범석 선수입니다. 내가 바로 홍범석. 범석이 화이팅! 비장의 무기, 우리 팀 비장의 무기. 잘 버티면은 무조건 내가 이긴다. 전력으로 제왕전에서도 꼭 상위 랭커에 올라갈 수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모래판 그래플링 마스터 김상욱 선수입니다. 네. 아, 잡아버려! 아! 잡아버려! 아! 가자! 몸무게 차이와 상관없이 신는 게 기술이라는 걸로 제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선수가 남아있습니다. 연습량으로는 이미 제왕급인 선수입니다. 금광산 선수입니다. 아! 중량급 장사전에서 2위를 차지했던 줄리엔 강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제왕전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. 대신에 탈락자 중에서요, 승점이 가장 높은 금광산 선수가 극적으로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. 아!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배웠던 모든 걸 여기 실판에서 한번 털어내보겠습니다. 단 하나뿐인 제왕의 자리,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주인공, 씨름의 제왕!